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 윈도우 10뭐 기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기능일 텐데요. 윈도우 10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람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UAC라고 그러죠.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냐라고 계속 문구가 떠요. 그거를 매번 뜰 그렇게 화면을 뜨게끔 내비주지 않고 설정 한 번만으로 그렇게 알람을 뜨는 거를 해제를 할수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신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알람 뜨는 게 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뭐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뭐 백신, 이런 식으로 백신을 검색을 하고, 네이버에 뭐 소프트웨어를 들어가서 제가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알약 하나 받아볼게요. 저는 뭐 알약 사용하진 않아요. 네,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창이 하나가 뜨죠. 그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요거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네요. 시간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길게 나오는데, 요거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제가 뭐 금융권, 우리은행, 우리은행이라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보안에 관련됐기 때문에 뭐 불법 프로그램 또는 해킹의 위험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불편하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하나 가도 요거 하나만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지금 알약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인터넷이 지금 500메가짜리를 쓰는데 생각보다 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뜹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이 앱이 PC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너무 자주 뜨다 보니까 매번 사용할 때마다 번거롭고 귀찮아요. 요거를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RS3 이상부터는 더 이상 구형 제어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형 제어판 같은 경우는 좀 찾기도 어렵고 좀 복잡한데, 이전 제어판을 사용하시려면 여기 검색창에다 놓고 한글로 제어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데스크탑 앱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고요. 선택을 하고 사용자 계정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용자 계정 변경 중에 맨 밑에 있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을 누르세요. 현재 이 설정이 알람 네칸 중에 두 번째로 돼 있어요. 요거를 제일 밑으로 알리지 않음의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변경하겠냐, 허용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예를 누르면 다시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든 뭐라든 해당 문구는 뜨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우리은행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눌러 봅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람을 제거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할때 컨트롤 암호 그 알람이 뜨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참고하시면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 깔때 번거로움 한번 없어지실 거예요.